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미 증시의 하락세가 고스란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주요 요인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은 상방은 좀 갇혀있지만 저점 대비해서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증시가 10% 정도 상승하는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좀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확인은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시장에서 좀 더 많이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이번 주 초반 증시를 좀 끌어내린 주요 요인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8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달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짓는 날이고요.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로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0.25%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이 될 거라는 시장 좀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달에는 8월 달 미 FOMC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잭슨 홀 미팅에서 현재까지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도나 소비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자라는 그 아젠다로 주요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어떤 시장이 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자체는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상태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계좌의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고점인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지금 솔직히 계좌 상태는 그리 좋지 못할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 해당 종목을 팔할 때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력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도 필요하고요. 산업 분석도 같이 해야 되고 기술적인 위치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대가라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 대한 주식 투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요. 제와 함께 좀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한 좀 기업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펀더멘탈 강의를 좀 1강부터 순차적으로 좀 듣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오늘 강의하는 이 기술적 분석 강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정종택 보내주시면 영어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장이 결코 쉽지 않고 험난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같이 하셔서 제가 드리는 어떤 그날의 주도 섹터라든지 주요 시장 얘기들을 계속 스팟적으로 드릴 테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소확주 매매 기술 매수편 3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강의 주제는 20일 이평선으로 그리고 이평선 플러스 거래량에 숨겨져 있는 좀 비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 음봉이라든지 그리고 양봉 캔들이라든지 그리고 십자, 도치케인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렸고요.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있어야지 주가가 결정이 된다. 그 주가라는 건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보조지표와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린 다음에 실전 사례까지 적용시켜서 좀 이해도를 높여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의하기에 앞서서 맨날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해당 기업이 현재 저평가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이 목표 주가로 얼마까지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업적, 그 실적의 내재 가치를 통한 분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캔들, 이평선을 토대로 해당 회사가 뭐 장기적으로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눌림목 구간에 있는지 등등등 좋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적 분석을 주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해서는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손잡이가 돼야만이 험난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본 개념 알고 가기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이동을 하는데 평균적인 선을 그은 선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정배열, 뭔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역배열, 이 부분은 사실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골든이기 때문에 좋은 걸 좀 의미하겠죠. 뭐 강세에 진입했다라든지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그걸 잡을 수 있는 부분 자리들을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데드 크로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좋지 않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가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하락세가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이동평균선으로 이 나머지 2번, 3번, 4번을 다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동평균선이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주석을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바로 이 주가 이동평균선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이 주석으로 이해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화면에서 좀 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특정 기간 동안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주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계속 올라갔다면 이동평균선은 상승세를 보여줄 거고요. 만약에 그 종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면 이 이동평균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도 우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적용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바로 여기 파란색 테두리 부분을 우선 봐주십시오. 이 날짜는 7월 20일 수요일이었고요. 이날 종가는 5,3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20일 이동평균선,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게 20일 이평선과 거래량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종가가 바로 5,308원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얘기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308원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월 20일을 포함한 이 앞으로 20일 캔들을 합산한 이 20일 동안의 종가들을 합산한 가격이고요. 그거의 누적 합계를 바로 이 20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6월 26일 날 5,310원이었고요. 그리고 계속 쭉 이어서 7월 20일까지 종가를 제가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종가를 보시게 되면 이 종가에 다 합산을 하고 바로 20일로 나누게 된다면 5,308원이 나오게 되고요. 바로 이날 이 이동평균선 있는 이 위치의 가격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선의 가격이 바로 5,308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7월 20일 날 바로 20일 이평선의 가격이 5,308원이었다면 바로 그 전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월 25일부터 그 전날까지의 가격을 20일 동안 합산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20일로 나눈 가격들이고요. 바로 그러한 선들을 쭉쭉쭉쭉 연결시킨 게 바로 20일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일 동안의 산술 평균 값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5일 이평선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0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뭐 60일 이평선, 122평선 등등 내가 원하는 기호에 맞춰서 이동평균선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그동안의 주가가 종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를 멈추고 이렇게 상승으로 추세 전환하는 부분부터는 바로 주가 종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는 부분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2평선을 기준으로 이따 매수 타이밍 잡는 법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고요. 뭐 5일 2평선이든 10일 2평선이든 20일 2평선 상관없습니다. 그 앞으로 5일 동안의 가격들을 계속적으로 합산한 선이 바로 5일선.
그리고 10일 동안 합산한 선이 바로 11이평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기간별로 나름 이렇게 이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뭐 정해지고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들 언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은 일주일, 사실 주말을 제외하고는 5일, 바로 일주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은 단기 매매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다가 캔들이 여기를 하락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도 시점으로 보는 부분,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알 수 있는 이평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일입니다. 아까 5일이 7일 이동평균선이라 얘기를 드렸고요. 곱하기 4를 했을 때 바로 이게 한 달치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다양한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체결된 그 거래 가격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들어가 있어서 심리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단어인 황금을 붙여서 황금선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만큼 이 20일 이평선이 상징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6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20일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0일이고요. 그럼 이건 3개월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름은 수급선 또는 중기 추세선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3개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부터 3월 1분기가 끝나게 되면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1분기와 2분기 합산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또 3분기가 끝나면 또 분기보고서 그리고 1년이 끝나게 되면 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이 3개월 동안 실적을 볼 수 있는 수급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들을 통해서 수급이 붙는다고 해서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기적으로도 추세선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60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개월이고요. 6개월 이동평균선, 122평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요 반기마다 이제 경기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장기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일부터 10일 이내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60일부터 이상 되는 뭐 120일, 뭐 240일 선들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5일 이평선, 그리고 20일 이평선은 단기, 그리고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각각의 이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배열입니다. 이평선의 위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요. 단기 이평선이. 그리고 가운데에 중기 이평선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장기 이평선.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중기, 그다음 장기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바로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정배열은 사실 상승의 힘이 강한 위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또 좀 사례를 좀 들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그럼 중기, 장기 순으로 이평선이 위치해 있다. 이걸 정배열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배열의 반대말이겠죠. 역배열입니다. 말 그대로 제일 위에 장기 이평선이 있고요. 그 밑에 중기 이평선.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 단기 이평선 위치하는 걸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배열은 장기적으로 하락세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 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들어보자면 정배열 같은 경우는 상승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 다시 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힘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정배열 좋은 자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반대로 역배열 같은 경우는 바로 장기선들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캔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역배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개념도 같이 또 한번 리마인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지라는 건 저점들을 쭉 연결한 선을 바로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고점들을 쭉 연결한 선들을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선에 캔들이 움직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을 바로 박스권 또는 횡보 구간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선이었는데요.
캔들이 이 저항선을 뚫게 되면 새로운 저항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캔들이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다고 한다면 여기 밑에 새로운 지지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바로 기존의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아셔야만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정배열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이동평균선이 바로 5일 이평선이고요. 주황색이 20일 이평선, 그리고 파란색이 60일 이평선, 검정색이 120일 이평선입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다가 단기 이평선이 제일 위로 올라갔고요. 5일 이평선이죠.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 그렇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위로 위치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60일 이평선, 그리고 검은색은 120일 이평선으로 제가 얘기드렸던 장기, 중기, 장기 순으로 위치가 돼 있고요. 이걸 바로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가가 보시면 이 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캔들이 무너뜨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으로 말 그대로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LNG선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실적도 2분기에 적자를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에 상승세가 최근 들어 강했다는 부분들까지 이런 재료 테마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차후에 같이 확인하시면 분명 주식 투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정배열 가지고 사실 지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1년치 되는 일본 캔들을 캡처를 해서 좀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이 바로 5일 이평선이고요. 이 이평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일정 부분 조정도 받았고 그리고 횡보 구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수라는 기업이고요. IT 보안 관련된 기업인데 올 초에 뭐 마이데이터도 있었고요. 시작이 됐고 그런 부분에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뭐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원격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보안 수요도 같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들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배열 그리고 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조정을 받고 있다가 모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는 모습. 계속적으로 이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배열이라는 건 주가의 어떤 상승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이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이 성장해야만이 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산업에 대한 그런 연평균 성장률도 같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경합을 시켜야만이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결국 정배열은 지지를 특정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했다.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배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빨간색이 5일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20일 이평선, 파란색이 60일, 검은색이 120일 이평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60일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여기 살짝 뚫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해당 기업은 하나투어라는 기업이고요. 하나투어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최근 들어서 뭐 리오프닝 주로 부분 기대감은 있지만 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주가는 아직도 큰 폭으로 만회를 못하고 하락 구간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캔들만 보기에는 사실 그 기업 평가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 산업군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아셨다고 한다면 투자는 가급적 지양했었다는 게 맞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가는 하염없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주황색 선을 최근 들어서 올라타긴 했지만 60일 중기선 탔지만 장기선들을 못 탔다는 부분들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상승 탄력은 받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추세들, 결국 정배열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야만이
그럴 때 좀 매수 타이밍의 관점을 가져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배열. 제가 아까 정배열 얘기 드릴 때는 정배열과 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배열은 저항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아까 특정 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잠깐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평선을 캔들이 뛰어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저 고점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이 저항을 막고 뚫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역배열 구간이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정배열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해당 기업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골든, 뭔가 좋은 걸 뜻하는 것 같고요. 크로스라는 건 뭔가 교차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부연적으로 드리자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이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 요 선을 장기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단기 이평선이라고 얘기 드리자면 바로 이 타이밍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세의 시작 또는 매수 국면 또는 추후에 지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 드려보자면 이때가 강세나 매수 국면을 볼 수 있지만 주가라는 건 사실 이격을 버리면 다시 좁히는 성향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지지를 받는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정배열 구간에서는 지지를 잘 받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 플러스 이 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 그 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여준 주가 퍼포먼스, 그리고 이렇게 골든크로스와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연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반대로 이제 네 번째에 좀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드크로스가 되겠고요. 데드크로스는 말 그대로 단어 뜻이 부정적입니다. 좋지 않고요. 크로스는 똑같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할 때 나오는 걸 바로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여기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할 때가 바로 데드크로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실제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도 하향 추세에 있고요. 단기 이평선도 여기를 하향 돌파할 때 약세, 아까 반대죠. 그리고 하락세 진입, 하락 국면, 그리고 반대로 저항이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세에 시작됐다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주가는 반등하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역별 구간이라고 했을 때 캔들이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또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가 강하다. 그게 뭐 데드크로스랑 그리고 역별까지 같이 좀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 좀 응용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실제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루다라는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회사이고요. 저는 우선 좀 알기 쉽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단기평선이 중기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바로 골든크로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바로 이때 이 초입의 거래량이 사실 조금 미약하지만 이 크기로는 안 보일 겁니다. 대신 전일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 매집을 했더라면 좀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포지션이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단기 평선이 검은색인 중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바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요.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는 하락 국면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보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한 두 번 정도 나왔고요. 이때까지 이제 정별 구간으로 되고 있다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쭉 밀렸다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데드크로스, 정배, 역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에 좀 촉박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와 이해도를 좀 높이고 싶으시거나 장중에 또 스팟적인 시황이라든지 또 주도 테마 관련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하게 보내주시고요. 문자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편하게 제가 드린 어떤 경제적인 해자 인사이트들을 얻어가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매수 타이밍,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강의 제목처럼 20일 이평선과 거래량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일 이평선에 변곡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있거나 또는 이평선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추세를 상승세로 전하고 있는 이 초입 국면, 바로 이 부분을 저희는 변곡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때부터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됩니다. 20일 이평선이 하향을 하고 있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 당연히 관심 포인트고요. 횡보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이동평균선이 올라간다? 당연히 저희는 관심 포인트로 놓고 해당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동평균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부연적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캔들이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라는 시점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를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세를 보이던 21평선이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구간 안에서 캔들이 21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연히 저희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변곡이 생기는 기점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주가 상승은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조건까지 반드시 부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굉장히 이 동시에 아니면 또는 시차가 있더라도 부합,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만이 20일 이평선과 거래량을 가지고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이 변곡이 발생하고 캔들이 20일 이평선 상향 돌파하고 그리고 변곡점 기준으로 거래량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조건 얘기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저희는 해당 기업의 항상 저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해당 섹터가 무슨 재료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 그리고 지난 2강 때 매수편 2강 때 설명드렸던 매집봉까지 같이 좀 응용을 시켜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집봉 또 다시 한번 저는 사실 제가 학창시절 때도 예습보다는 복습을 굉장히 많이 뭐 자의적으로 아니면 또는 타의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매집봉에 대해서 오늘 또 복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 조건부터 먼저 볼까요? 우선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전일 대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300% 이상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선 부근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말을 안 해도 당연한 게 20일 이평선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이 변곡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선 부근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매집봉은 캔들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캔들도 좀 간단히 상승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몸통이 있으면 바로 이 자리가 시가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이라고 했을 땐 양봉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종가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꼬리가 달리는 거 고가 저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캔들이 음봉 캔들이라면 종가와 시가가 바뀌어 있다는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되게 같고요. 그래서 매집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좀 이미지화 해야지 또 기억력이 잘 되시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들의 몸통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크게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저항선이고 이 부분이 지지선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좋은 매집봉의 사례가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집봉 활용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제 횡보 구간을 하고 있다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가 매집봉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가져셔야 된다 이렇게 드렸고, 아니면 매집봉을 세우고 주가가 살짝 올라간 다음에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봉을 세울 때가 좋은 또 매수 타이밍이라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점은 높이고 고점은 수평적인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이 안에서 매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지난 회차에 강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찾아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매집봉을 활용한 매수 타이밍, 이 부분들이 오늘 실전 사례와 같이 적용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매집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사실 매집봉을 만들었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박스 구간을 만들고 매집봉이 터졌을 때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집봉 플러스 거래량 감소 그리고 매집봉 사례에서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실전 사례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예, 오늘의 예, 핵심이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변곡을 만들어야 되고요. 변곡을 만든다는 건 하락세를 멈추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횡보를 멈추고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캔들이 두 번째로는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전 구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집봉이 사실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좀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매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 거래량 대비해서 요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이 파수라는 좀 기업을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때 미세하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400% 정도 증가한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여기 매집봉을 만들고 횡보가 만들고 매집봉 다시 나오고 그 뒤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 그 중심에는 여기,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20일 이평선이 쭉 하락세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슬슬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승 초입 구간에 매집봉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되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올랐다고 겁내실 필요도 없고요. 이 올랐다고 조정을 받는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지지선 부분에서 제가 매집봉이 나오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 저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실적이 어땠는지가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IT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우려로 하는 위험 요인 1등이 바로 사이버 테러고 바로 랜섬웨어 같은 그런 보안 이슈입니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당연히 보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에 있고 제가 얘기 드렸던 매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하락세를 멈추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공략 타이밍이다라고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기업 실적이 좀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우선은 2019년부터 내년까지 이 회사 예상 실적을 포함한 실적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영업이 적자였습니다. 저는 적자 기업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이 흑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유의 깊게 보는 기업 실적 방향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두 배 넘게 올라갈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상반기 누적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년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 23년에도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들까지 조심스럽게 좀 예단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 뭐 예상 추정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밑에 좀 세 가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에 작년에 바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22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영업이익이 100%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마이데이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오픈뱅킹, 뭐 제가 N사 뱅킹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여타 제 금융정보들을 제공했을 때 다른 여타 금융정보들을 가지고 받을 수 있고 N사에서 다른 경쟁사의 어떤 금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바로 마이데이터인데요. 마이데이터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 해당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도 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좀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는 작년 이 4분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4월 첫 월부터 4분기의 첫 월부터 마지막 월까지 계속적으로 이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적도 좋았고요. 해당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요. 그리고 정배열 구간에서 이 저점들 높이고 21일 이평선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는 것까지 이 선박자를 같이 보셔야만이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 너무 잘하는 태양광 관련된 기업일 텐데 요즘 굉장히 핫하죠. 미국의 이제 IRA법 발의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들 그리고 뭐 LNG선들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최근 증시를 이끄는 주도 섹터가 되고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20일 이평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세를 마무리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도 크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도 나왔습니다. 물론 횡보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이런 정도의 판단만 했었더라면 바로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살짝 더 실렸었고 그 뒤 장대 양봉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 대신 거래량도 같이 수반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일 이평선이 하락세를 멈추고 아니면 횡보 구간을 멈추고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확인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이 패턴으로 기술적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걸 또 두 번째 하나솔루션 기업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또 실적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산업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산업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코로나가 발발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가 됐던 바로 ESG, 바로 환경인데요. 환경에 대한 부분,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뭐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당연히 어떤 기대감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서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회사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기업을 바라봤을 때 산업도 잘 아셔야 되고요. 기업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에 사야만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이 자리에 샀었다고 했을 때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한번 상승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올라가더라도 이 추세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미래 성장 동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리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친환경 테마 쪽에 있는 기업 주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실적도 좋아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19년, 2020년 완만하게 성장했습니다. 21년에 조금 나름 큰 폭으로 성장했고 그 성장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방보다는 실적에 대한 펀드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지지가 돼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배열과 지지를 활용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의 좀 실적을 놓고 보자면 2018년부터 2023년 예상치까지 놓고 본다면 매출액은 9%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순이익은 40%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4%씩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은 40%씩 성장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적 성장 부분, 실적 성장이 산업군의 성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군의 성장, 친환경 테마에 맞춰서 수요가 많아진다는 부분들 좀 같이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OCI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성 ENG라는 기업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얘기를 좀 부연 설명 드려보자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2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든지 충분히 이런 타이밍들을 바로 공략 포인트로 잡아보실 수 있다는 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GMBS 엔지니어링 기업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똑같이요. 예, 21일 평선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캔들이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예, 보실 수 있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 21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쭉 내려갔고요. 지금 이 21평선이 여기 보시면 변곡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곡이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혈액량이 미세 하나마나 여기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도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제가 음영 처리는 했지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실적은 당연히 좋게 잘 나오는 기업이고요. 이번 실적, 제가 여기까지는 연간 실적을 가져왔고요. 여기는 이제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가져왔는데 계속 QOQ로 전분기 대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 예. 그렇죠. 보시면 이 두 개 영업이익을 합하더라도 이 20년 한 해 영업이익을 다 벌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가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해가스를 잡아주는 제품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반도체 산업과 업종이 분위기가 안 좋지만 해당 기업은 좋은 실적을 냈고 결국 궁극적으로 업황을 이기는 이 어떤 ESG 테마라는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또 공략 타이밍도 단기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렇죠?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단기간에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숙달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고 내가 이걸 보고 당장에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 번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와 같이 좀 소통 좀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 그리고 재료, 이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중, 스팟, 시황까지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그 문자에 있는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편하게 좀 같이 시장을 경험해보고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상신 EDP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 셀을 만드는 이게 폭발을 좀 막아주는 캡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뭐 경쟁사로는 뭐 신흥 SC가 있고 뭐 TCC 스틸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4680 원형 배터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브리핑 드렸고요. 저희가 또 공략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는지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에서 변곡이 발생됐는지, 변곡이라는 건 하락에서 상승, 아니면 횡보에서 상승이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캔들이 이 21평선, 심리선, 생명선, 황금선인 심리선을 돌파를 21평선 돌파하는지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되고요. 상승 전환하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는지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매집봉을 만들고 횡보하고 매집봉 만드는 팬선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동 21평선이 이 위에 있다 보니까 정별 구간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정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당연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응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반드시 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결국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21 이평선이 변곡을 발생시켜야 되고 캔들이 21 이평선을 상향 돌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도 같이 보셔야만이 좋은 투자 아니면 높은 투자 승률을 높여갈 수 있다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 이 회사 연평균 성장률이 어땠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3년 예상치까지 데이터고요. 매출액은 29%씩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58%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제가 보는 연평균 성장률은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게 매출액은 15%씩 성장을 하면 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미니멈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씩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조건,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5%씩 성장하는 조건인데 이미 순이익 같은 경우 제가 본 조건보다 10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업군 아니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회사가 실적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이상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아니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평단을 낮추는 구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회사 2차전지 당연히 아직까지 완성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율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0% 정도는 친환경차로 아직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친환경차, 그중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셀, 그렇죠? 이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뭐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전해 등등 관련된 장비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좋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부분들도 같이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선대미포 조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LNG선 우리나라 지금 수주를 싹쓸이 하고 있고요. 이 LNG선이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본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행제 기업 중에 이제 동성화이택, 한국카본이라는 기업도 있고 뭐 기자재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정말 과열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키포인트는 2분기가 적자 축소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 사이클이 굉장히 올랐었고요. 사실 그동안에도 주가가 올라온 거를 많이 하락을 했던 거에 바로 그 부분은 이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수주는 많지만 수익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 좋은 실적을 내면서 사실 적자긴 했지만 적자 폭을 크게 줄여냈고요. 그 부분에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장은 주가는 큰 폭으로 많이들 올랐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예, 이평선 횡보 구간이었고요. 여기 살짝 예, 캔들이 돌파하고 횡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매집 구간, 매집봉을 만들고 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갔다. 사실 투자라는 건 기회비용, 또 시간 가치가 많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타이밍에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뭐 펀드멘탈이 괜찮은 기업들은 걱정 없이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 우리가 없어 보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맞는 건 바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제가 이 회사는 분기로 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2021년 4분기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770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 618억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 때 바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6억으로 영업이익이 10분의 1 축소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분기 적자 축소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하반기도 흑자전환 이후 추가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은 사실 영업의 수익이 많이 반영이 돼서 흑자전환을 했지만 제대로 이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꽂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사도 하반기 주가 흐름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 포인트로 잡고 조선주들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폐선,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폐선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폐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굉장히 많은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한정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디테일한 공부들, 펀드멘탈도 잘하시고 기술적 분석도 잘하고 싶고 난 양손잡이로서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꼭 노란택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영어된 링크가 나올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